2020 한성백제박물관 기증자료 특별전시회는 백자 경덕진에서 서울까지를 주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상윤 기증자료를 중심으로 다른 박물관에서 대여한 자료와 서울에서 발굴된 국가기속 문화재가 출품되었습니다. 백자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되어 이른 시기에 한반도에 전해졌습니다. 그 후 주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백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백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순백자를 중심으로 전시하였습니다. 백자는 중국 남북조 시대의 북제에서 시작되었으며 수대에는 더욱 성숙되었고 당대에는 크게 발전하여 형유의 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송대에는 자기공예가 가장 발전하였으며 여러 지역의 특색 있는 가마에서 다양한 자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북방에는 여요, 정요, 균요, 관요, 요주요, 자주요 등이 있었고 남방에는 용천요, 경덕진요, 건요, 길주요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요와 경덕진요가 백자가마로 가장 유명하였습니다. 원대에는 황실의 자기가 청자에서 백자로 바뀌었으며 추부백자, 청화백자, 유리홍백자가 등장하였습니다. 명대와 청대에는 청화백자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각종 채색자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순백자 위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덕의 경사면을 따라 길게 만들어진 등요와 움찜 모양의 시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등요는 안쪽에 벽을 여러 개 설치한 용요로 발전하였고 시료는 반구 모양의 만두요로 발전하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사용하였던 물건이었습니다. 이상윤 기증 백자를 통하여 다양한 모양의 대접, 주전자, 접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접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담을 때 쓰는 그릇으로 위는 넓적하고 아래는 평평하며 높이가 낮은 그릇입니다. 이상윤 기증백자 대접의 제작 시기는 송대부터 원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전자는 물이나 술을 담거나 따르는 도구로서 둥근 몸체, 손잡이, 주둥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윤 기증백자 주전자의 제작 시기는 5대부터 원대까지 걸쳐 있습니다. 접시는 반찬이나 과일 등을 담는 얇고 납작한 그릇으로 비교적 편편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음식을 담거나 다른 그릇의 밑에 받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윤 기증백자 접시는 송대, 금대, 원대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되었던 백자는 파손되는 경우에 그 쓰임새를 다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10세기부터 백자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세기 전반에는 중국 원대의 경덕진요에서 추부백자가 만들어졌으며 이에 영향을 받았던 고려에서도 새로운 백자가 생산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청자는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백자는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백자는 기술적으로 청자보다 더 발전한 자기이며 조선시대의 지배층이었던 양반들의 취향에도 잘 맞았습니다. 오늘날 서울 지역에서는 조선시대의 가마터가 확인되고 있지만 서울에서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백자는 경기도 광주의 사홍원 분원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종로구와 중구 지역은 조선시대 수도였던 한성부의 중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각종 백자가 다수 출토되고 있습니다.